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지난주에 방영되었던 사일런트 엑소더스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와 성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뉴스룸과 크리스천 헤럴드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자세가 점점 약해지고 십자가는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 교인들은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묻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들은 핀잔을 주듯이 그러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서구나 미국 교회에서는 최근에 예수의 부활만을 강조하면서 십자가 대신에 예수의 부활 그림을 교회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중요한 만큼 십자가의 죽으심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활 없는 십자가 또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보다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한국 교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고난을 외면하며 기쁨만을 맛보려는 미국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증거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자타가 인정할지라도 십자가와 관계없는 신앙은 무익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 또는 슬픔의 길이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라틴어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는 고난 또는 이제 고통, 슬픔을 의미하는 말인데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예루살렘 내의 약 800m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신 후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에 대한 재판과 십자가형은 하룻밤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신 곳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는 죄목으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고소했습니다. 갈릴리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통치했는데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구데타를 계획했다는 모함입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희롱받으신 장소도 포함됩니다. 로마 군병은 주 예수의 옷을 벗긴 후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일개 군병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십니다. 예수께서는 몸이 많이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은 주 예수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집행됩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테델레스타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채무가 완전히 지불이 되어서 더 이상 빚이 없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에 기록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모든 빚을 다 갚으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선포는 세상을 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구원을 펼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것은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잔잔하게 스며들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예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의 짐 때문에 또 우리들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에 묵묵히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길을 가신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충만하고 그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귀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되새기는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성경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성극이라든가 또 영상예배, 세족식, 그리고 촛불기도회나 금식 등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선포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도 고난주간에 교회들이 앞장서서 어려운 이웃과 삶을 나누고 영성훈련의 기회로 삼는다면 사회에 대한 책임과 교회의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집회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난 주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경적 체험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에는 순한 음악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7세기의 독일의 작곡가였던 하인리히 슈츠의 마태 순환곡을 추천합니다. 그는 바흐와 함께 바로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교회 음악을 즐겨 작곡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에는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순환설화를 중심으로 영상이나 또 성극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영상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영상이나 또 성극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 교인이 이날을 영성훈련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부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촛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실시해온 성찬식과 세족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족식 때는 교회 규모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직접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배 역사를 살펴보면 테네브레라고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테네브레는 어둠이라든가 그늘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진 라틴어인데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테네브레 촛불 예배를 고난주간 마지막 3일 동안에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정해진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7개 또는 12개의 촛불을 하나씩 차례로 꺼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목요일 밤 이후에 점점 더 깊어가는 어두움을 상징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설화를 읽는 가운데 점점 빛이 사라져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마지막에는 축도가 없고 교인들은 어둠 가운데 조용히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전 교인이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금요일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과 함께 전 세계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교인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떠나서 조용히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수련을 쌓는 기회를 갖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부활주일 새벽이나 아침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위한 최종적인 세례 교육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토요일은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전 교인이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청소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리 청소할 곳을 정해서 교인들이 오면 청소 구역을 나누어주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상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의 한 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높은 십자가는 시카고 남부 근교에 있는 57번 고속도로 상에 세워진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높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지만 아무도 십자가를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았는데 사람이 올라가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은 구원을 받고 영적인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심으로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상한 살과 흘리신 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므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